네, 안녕하세요. 구미 해운당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백호선녀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살을 잘 풉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상문살, 상문주당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상문살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상문살이라 하면 상문이 일단 상문을 갔을 때 가는 것도 상문살에 걸릴 수 있고 보는 것도 상문살에 걸릴 수 있고 듣는 것도 상문살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상문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상문이 들었다고 어떻게 보면 볼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상문살 끝에 어떻게 뭐 주당살이 같이 따라온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일단은 상문을 갔다 왔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상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상문에서 먹은 음식이나 다녀왔는데 아침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못 일어나겠고 막 온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이상한 꿈을 막 꾸고 이렇다 치면 아우 내가 혹시 상문 갔다 왔다가 상문 끝에 무슨 살이 들지 않았나 상문에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저희네 같은 무당네를 찾아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상문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, 어디서 온 상문살인지, 그런 살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시면 돼요. 상문살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상문을 갔을 때 일단은 음식은 안 먹습니다.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고, 그리고 내가 알죠, 내가. 나는 이런 데 가면 잘 타는 사람이다. 기가 좀 쇠한 사람이다. 기가 약한 사람이다.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면 상문에 갔을 때도 웬만하면 상문은 가지 않는 게 좋고 갔을 때도 그냥 문 앞에 들어가지 않고 음식은 먹지 않고 인사만 살짝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오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죠. 일단은 상문에 주당살이 들었다는 거는 급살이 들어왔다는 거나 다름없어요. 우리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급살을 주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일단 들어누워서 일단 일어나지를 못합니다. 그거는 본인이 인지가 가능하죠.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고 뭐 꿈도 막 여러 가지 꿉니다. 그 음식을 먹어 넘기지를 못하고 시름실름 앉는 거죠.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상문에 주당살이 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, 일반인들은. 상문살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살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상문을 가는 것을 크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같은 이런 뭐 기운을 타고 나신 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 줄이 세다 이렇다고 볼수 있죠. 이런 분들은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묻어 들어옵니다. 예를 들면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죠. 결혼식장이나 상문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잔치집에 가면 원래 객들이 많잖아요. 음식도 먹으러 오고 그런 객들이 우리 같은 이런 잘 타는 사람이라고 하죠. 잘 받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비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럼 그런 게더 자주 묻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알고서 이제 상문살을 진짜 조심해야만 내가 진짜 운기가 나쁠 때는 그 상문살이 들어서 급살처럼 들어누워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상문에 가기 전에 우리 같은 무당네에 들려서 얘기를 한다든지, 그뭐 부적을 지닌다든지 가기 전에 꼭 가야 된다면 아니면 비방을 하고 간다든지 상문살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살입니다. 그러니까 아시고 막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상문살이랑 상문주당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상문에 자주 가시고 뭐 영업을 하시거나 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상문살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뭐 미리 막아갈 거는 막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